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며 살아가는 육호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 추천 영상으로 오늘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책은 나는 오늘 혼자 바다에 갈수 있어요라는 책입니다. 아마 모르시겠지만 이 책은 사실 제첫 번째 시집입니다. 유일한 시집이고요. 어떤 책을 추천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를 아마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 책이 많고 또책 추천하는 영상들도 많을 텐데 저를 먼저 알지 못하시면 어떤 책을 추천하셔도 사실 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 책을 이렇게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발간이 되었고요. 사실 이첫 시집이 나올 때첫 시집에 대한 어떤 압박감 때문에 급성 탈모를 앓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좀 여러 가지 애정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조금 민망하게 제 책을 추천하게 됐는데 얼마 안 되는 독자평 중에 하나를 읽어보는 것으로 추천 내용을 대신할까 합니다. 빈땡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아침달 출판사로 처음 알게 된 시인님,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껏 읽었던 시들 중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많이 다시 읽은 건 처음이다. 정말 너무 좋은 시집인데 아직까지도 리뷰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안 쓰던 리뷰를 처음으로 쓰게 됐다. 일상적인 단어들로 특별하고 빛나는 시를 만들어내는 시인의 능력에 감탄했고, 나도 나중에는 이런 멋진 시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어이 이걸 다 읽었네요. 속으로 많이 민망한데요.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달이라는 출판사에서 시집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제 시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빛나는 시집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앞으로 다른 시대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시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서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의 문학이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창비에서 나온 류진 시인의 앙앙앙앙이라는 시집인데요. 이 시집은 이런 귀여운 제목과는 달리 굉장히 거침없는 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의 내용이 시의 형식이 될 때, 그리고 이 시의 말들이 어떤 제약도 없이 질주해 나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시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은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부제로는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류, 서보경 등 10명, 총 10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나와 내 주변을 코로나로부터 지키려는 불안, 그리고 타자가 감염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불어 내가 혹시 감염 주체로서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도 있다는 어떤 무서움, 그 모든 감정의 집약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회에서는 이런 코로나 블루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에도 끼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사회적 트리아지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트리아지는 선별 과정, 누구부터 구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선별에는 물론 사회의 어떤 이해가 개입되어 있겠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제 가려진 이들, 소외된 가치들, 그런 이들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 블루의 그늘에 가려진 코로나 블랙,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알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 책은 그 질문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 짧고 대답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더 길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훼손된 가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점을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소샤냐 주보프고요. 네. 역자는 김보영입니다. 감시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보통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요.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은 감시에서 형성된 재료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와 결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날의 그런 현황들을 이렇게 분석한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검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그것에 인공지능에 의한 활용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앞에 말한 부분은 사실 좀 오늘날 좀 많이 논의도 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그런 감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 그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현실 권력과 결합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구글의 임직원들이나 간부들이 어떻게 백악관의 인사 안에서 회전문처럼 돌고 돌면서 그런 권력들을 공고히 하고 그런 감시의 알고리즘이 이제 자본주의와 권력 결합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저는 흥미롭게 읽혔고요. 두껍지만 꽤 속도감 있게 읽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두꺼운 책을 읽을 때 이거 저도 다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히는 데까지 읽자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어차피 다 읽는다고 다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잡고 읽히는 데까지 재밌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도서는요. 박지리 소설가의 다윈영의 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추천 이유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삶이 좀 많이 멈췄다. 그리고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둠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시절에 읽어보면 참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구혜경입니다. 제가 추천할 도서는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눈이 갑자기 머는 전염병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다루고 있는 소재가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코로나 세태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거기서는 눈이 혼자 멀지 않은 안과 의사의 아내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문장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온갖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의 세태만을 다룰 것 같지만 결국 모인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현 세태를 닮아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의 시간과 물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관련 도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 일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와 신학, 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까지를 아주 호소력 있는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 아름다운 책이 오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도 하고 글도 쓰는 박강산입니다.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조혜진 작가의 환한 숨입니다. 이번 연도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사업에 선정되기도 한 이 책은 빈곤, 질병, 노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밝힌 도서로서 환한 숨을 추천합니다.